아역과 술에 관련된 얘기예요. 근데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소주파여가지고 소주 맥주파여 포차를 소주 좋아해요. 포차 쪽으로? 네, 포차 쪽을 좋아해서 막 꼼장어에 소주 먹고 아니면 소맥 타먹고 삼겹살에 소주 먹고 정민은 뭐 가리는 게 있어요? 저는 소주 좋아하고요. 그리고 집에서 혼자 마시는 걸. 우리 있어. 안주는 못 먹어, 안주는. 안주는 그냥 그 뭐 젓갈이나. 나물 뭐 이런. 나물 여기다가 김치 같은 거 해먹고. 아, 그쵸. 취하면 이제 저도 모르게 TV를 보면서 대화를 하게 돼요. 아, 입이 되는구나, 감독님. 네, 그래서 막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담배 50원. 뭐 무슨 서민 갑부 뭐 이런 거 이제. 예. 아휴, 저렇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휴, 뭐 나중에 다 어디다 쓰려고, 아휴, 이러면서 이제 혼자 이제. 넋두리를 하면서. 예, 요즘 알코올성 치매를 좀 느낀다면서요. 한남동에 그런 오뎅 선술집이 있었어요. 그 바 같은. 이제 혼자 가서 홀짝홀짝 정종 뭐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옆에 회사원 분이 한번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마디 이렇게 그냥 주고 받다가 저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너무 잘 맞아가지고 아 진짜 아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겠다고 아 동생 하자고요. 아 형님 저 연락처 좀 주세요. 아 그러자고 연락처를 주고받죠. 그래서 딱 연락처를 주고받고선 발신번호 딱 누르는데 제 핸드폰에 그 사람 번호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만났던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술집에서 우리 술을 먹었던 거야.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네. 그 사람 어떻게 됐어? 그 후로 또 어떻게 된 거야? 아, 그 후로 우리 둘 다 소름 끼쳐가지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 근데 난 거기서 그 주인도 대단하네. 아, 둘이 만났던 사이에 이러고 안 하고, 그렇지. 내 장모를 이러네. 쟤는 또 오겠구나. 아니, 근데 유인 씨가 술을 마시면. 네. 부모님들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시는데. 네. 약간 이게 뭐야? 술 먹고 이게 주사가 있구나. 그럼 안 주사가 있구나. 아니야. 밤 11시에. 부모님이 돼. 야, 이지 전화다. 제가 전화 걸면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시고. 텔레 주사지 뭐. 네, 그렇고 저번에는 술 먹으면 항상 집 앞에서 아빠 나와 나랑 한잔해. 네, 그래서 아빠랑 한잔하고 네, 같이 마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빠 나와, 아빠 그게... 들어가, 엄마 나와, 엄마 들어가. 삼촌 나와, 아빠 나오지 말고 엄마 나와. 엄마 나오지 말고 아빠 나와, 삼촌 나와, 아빠 나와. 아빠 나와.